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마지막 43에서 45번 장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날이었어요. 비인칭 주어죠. 첫 번째 날이었는데 새로운 세메스터 학기. 예, 자, 스티브와 데이브는 were excited 수동태죠. 흥분되었는데.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스티브와 데이브가 would 아마도 동사원형 be back 돌아가서 학교로 다시. 자, 스티브와 데이브는 자, road ride의 과거 형태 탔어요. 그들의 자전거를. 자, road to죠. 어디로? 전치사. 학교로 함께 그날 아침에. 자, as they usually did at 듯이지의 뜻이겠네요. 자, 그들이 usually 보통 했듯이 갔듯이. 자, 데이브는 가졌는데 math는 math class겠죠. 수학 수업을. 자, on floor 첫 번째 층에 학교. 자, 스티브는 on second with history class겠죠. 역사 수업을 2층에서 했어요. 자, on his way to 하는 중에. 자, 그러면 가는 중이겠죠. 클래스로. 스티브의 선생님이 came up 왔어요. to him 전치사 그에게. 그란 말은 스티브에게. 자, to ask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묻기 위하여. 자, 이 부절 인지 아닌지의 명사절. 자, 스티브가 원하는지. to run for student president. 그래서 학생 회장. 자, 럼퍼는 경선 참여.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 선거는 run for the presidency 이런 표현을 써요. 참가다 조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run을 씁니다. 그래서 동사 주의하시고. 자, 스티브는 생각했어요. 자, for a moment 한순간. 자, 그리고 나서 대답했어요. sure 그럼요. 이것은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까지 시작이었고요. 이제 순서 찾아보기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스티브는 이겼어요. 연장 경선하지도 않았는데 이겼대요. 넘어가고요. C. 수업 후에 스티브는 봤다 데이브를. 자, 복도에서. 그리고 달려갔어요. 흥분돼서. 야, 나 좋은 뉴스가 있어. 나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유일한 후보자인 것 같아. 라니까지. 자, 그 다음 선거날이 왔어요. 자, 선거날이 왔을 때 스티브는 발견했는데 자전거가 빵꾸 났다고. 그래서 그는 시작했는데 학교로 달리기를. 자, 일단 얘는 맨 마지막이 어디겠죠? 여기가 마지막이겠죠. 여기 선거 이겼다 결과가 맨 마지막. 그래서 얘를 3번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스티브한테 내가 참가했다는 말하니까 얘가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타이어 빵꾸 나서 이거는 2번 정도로 잡아주시고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뭐 그 정도로 예측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부터 보시면은 자, 방과 후에. 자, 스티브는 스파트에서 동사로 목격하다는 뜻인데 만났다. 데이브를 복에서 복도. 자, 복도로 달려. 몸도 아니고 복도죠. 복도에서 만났고. 자, CJ일치 과거에 1번 그 다음 과거 2번 ran. 자, 뛰어갔어요. 자, 힘은 여기서는 데이브에게. 자, excitedly 하게 뛰어갔다 수식해주고 있죠. 흥분돼서. 자, 나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어. 자, I'm going for. 자, 그래서 I will join의 뜻이죠. I will run for 해도 되고 참여할 것인데 president란 말은 여기서 대통령이보다 학생 회장이에. 자, 그리고 생각하는데 mine은 자, mine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참가를 말해요. 나의 참가가 해서 뭐 명사는 생략됐죠. 자, will be the only nomination. 후보. 유일한 후보가 될 것 같아. 자, David는 clear his thoughts.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 목을 가다듬고. 이거요. 오늘 뺐고요. 자, and replied, clear드랑 과거 또 일치시켰죠. 대답했는데 with surprise, 놀라움과 함께. 자, 사실상 나 just registered 했어. just 용법을 썼죠. 현재 완료가. 그러면은 완료의 용법이죠. 자, 방금 등록했다 나의 이름을. 자, 데이브예요. 자, he, 데이브가. 그래서 답 4번 continued. 지속했는데 해서 지속해서 말했다 라는 뜻이고. 자, 샤플리는 좀 약간 신경질스럽게. 자, 글쎄 행운을 필요 이거요. 자, 그러나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 대생략. 자, 너가 선거 이길 거라고. 선거. 자, 스티브. 스티브는 못돼 그죠. 자, 데이브는 걸어가는데 빨리 또 부사가 walked 수식해주고. Walk away 꺼졌고. 자, from that moment on, from then on이죠. 그,
그 순간부터. 자, 거기에는 was un 뭐가 있었을까요? 뭐 긴장이 있었다, 텐션 아니면은 자, uncomfortable 불편한 기류. 자, 불편한 기류가 있었다. 에어가 여기서 뭐냐면은 바깥에서 하면 atmosphere. 이 정도로 쓰려고 쓸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 of tension에 텐션도 나오죠. 긴장. 긴장에 기류가 있었다. 자, between 누구 사이에? 두 명의 친구들 사이에. 스티브와 데이브죠. 스티브는 시도했는데, 자, to be 비동사 뒤에 형용사 friendly ly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자, 친근하게 되려고 데이브에게. 자, 그러나 자, 데이브는 just don't seem to care, seem to 동사원형 신경 쓴지 안한것 같았다. 꺼져 이랬단 말이죠, 좀. 자, 그다음 자, 일렉션 데이가 왔죠. 일렉션 데이 아직 일렉션 안 끝났으니까 예로 와요. 자, 그러면 선거 날이 왔을 때 스티브는 발견했어요. 대접속사고. 자, 그의 자전거가 헤드 플랫타이어 수거 이게 수거로 구멍이 났다. 타이어 자전거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자, 히는 스티브는 달리기 시작했는데 달리는 것을 투가 해서 전치사 학교로. 자, just as he reached the end of the street 했을 때 그러면은 막 도착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교 거리의 끝에, 거리 끝에. 자, 데이브의 아빠가 자, 컴마 후니까 and he죠. 아빠니까 관계되면서 계속 정보. 자, who was driving to school? 데이브를 학교로 데려다 주고 있던 데이브의 아빠가 자, pull over이 주차했는데 자, to give him a ride,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태워주기 위하여. 자, 힘은 여기서는 아까 스티븐 얘기죠. 스티븐을. 자, the dead silence는 이게 졸라 침묵이죠. 그러면은 뭐라고 침묵이라고 할까요? dead silence. 완벽한 침묵. 침묵이 in the car, 차에서 침묵이 만들었어요. 자, 운전을 고통스럽게. 자, 만들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 삭막했단 말이죠. 자, noticing the bad atmosphere, 분사구조 ing, 컴마 찾으시고, 실제 주어와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알아차려요? 아빠가 알아차려대, 능동. 그러면 눈치채다. 자, 눈치를 채면서 나쁜 기류를, atmosphere 나왔죠, 분위기. 분위기. 자, 데이브의 아빠가 말했어. 너 알지? 자, 오직, one of you, 너희 둘 중에 한 명만 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 너는 알아왔어. 서로서로를. 자, since birth, 탄생 이후로 오면 태어난 이후로. 그래서 you는 사실상, 해석상 둘다 타고 있다고 가정하면 you guys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don't let, 지금 동사 원형 썼고요. 그 다음, let 사역 동사 또 동사 원형, ruin 동사 원형. 비칸 내려면 낼수 있겠죠. 자, 그럼 선거가 망치다. 자, 그러면은 너의 우정을 망치게 하지 말아라. 졌다고 좀 깝치지 말아라. 자, try to be. 자, 명령문이에요. 되라. 되는데 to be 되는 것을 be 형용사 뒤에 happy 비동사 형용사. 자, for each other 서로서로 행복하게 되려고 노력해라. 자, 그의 말은 여기서 뭐냐? 아버지 말. 자, 아버지 말이 때렸어요. 데이브를 hard 세게 때렸다. 그래서 his 수식 부사. 자, looking at Steve. 스티브를 보면서. 자, 뒤에 좀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컴마 찾으시고 다시 주어는 데이브죠. 누가 보냐면 데이브가 보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스티브를 보면서 데이브는 느꼈는데, the need. 자, 그래서 명사죠. 그래서 명사로 필요. 자, 필요성을 느꼈어요. to apologize가 지금 앞에 나오는 필요를 시키는 형용사요법. 사과. 할 필요를 느꼈다. to him은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 스티브죠, 스티브. 자, 나중에 그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양심이 좀 찔렸단 말이죠. 센치하게 굴어갔고. 자, 그 다음, 대망의 A로 가서 끝내겠습니다. 아유, B로 가서. 자, 스티브가 이겼어요. 데이브 빡쳤던 게 데이브였죠. 자, 선거를. 자, up ing, upon ing 해석은 하자마자. 그러면 듣자마자 결과를. 자, 데이브는 갔어요.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 그럼 when over go over이죠. to 누구에게 전치사. 스티브에 갔고 congratulated 축하하다. 축하했는데 누구를? 스티브를 축하했어요. 자, shak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실제 주어였던 데이브가. 자, shaking his hand는 악수를 하면서. 그래서 shaking은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 현재 분사.
스티브는 could still see. 여전히 could 동사 원형 볼 수가 있었다. 자, disappointment, 실망감. 자, 실망감인데, 자, 어떤 실망감이냐면, burning 하고 있었던. 실망감인데, 자, burning 앞에 나오는 실망감, 사물이지만, 능동의 뜻으로 잡습니다. 왜? 성질이에요. 본연의 성질일 때 능동, 성질. 타고 있었던. 자, his eyes는 여기서는 데이빗의 눈 속에서죠. 자, it wasn't until later that 했는데, 자, it was until 구조는 외우셔야 돼요. 자, until that 구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되어서야. 이런 뜻이요. 미래의 뜻으로. 자, later that evening이 되어서야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저녁이 되어서야.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도중에. That. 자, 데이브가 말했어요. 자, apologetically 하면은 사과하듯이. 사과. 하듯이 말했어요. 자, I'm sorry, Steve. 미안해요. 자, 이 선거는 hasn't damaged. 우리의 우정을 손상시키진 않았지. 자, has it? 부가의 문문이죠. 자, 앞에가 부정이니까 여기 부가의 문문, 긍정으로 썼던 부가의 문문. 그렇지 않니? 의도를 물어보는 거죠. 자, 물론 안 망쳤어, 데이브야. 자, 스티브가 좀 약간 쿨하죠. 자, 우리는 친구야. As always, 항상 그랬듯이, 그랬던 것처럼. 자, 스티브는 대답했는데, with a smile, 미소와 함께. 자, as Steve arrived home, 시간적 when이겠죠. 자, 스티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자, his father는 누구네 아빠냐면은 스티브의 아빠가, 자, was proudly 부사, 자, waiting 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기다리는 중이었다. for him은 스티브를. 자, 그리고 said 한 대상은 스티브 아빠가 말했어요. I'm so proud of you. 뭐 이런 거 말했겠죠. 아니네요. 자, congratulations. 축하해. 자, 전치사 on 써요. 그래서 on의 뜻은 about의 뜻입니다. 승리에 대하여. 회장선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데이브가 take it? 받아들이다. 자, 이시 말하는 건 결과겠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니? 자, 스티븐이 대답했어요. 자, 우린 괜찮아 지금. 자, best friends for life. 우리 최고 친구인데 평생 friends for life예요. 자, 그의 아빠란 말은 스티븐의 아빠는 자, left 웃었는데 자,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린다 뜻이죠. 자, you own two battles. 그러면 너가 이겼는데 두 개의 배틀이란 말은 첫 번째 배틀은 선거에서 이겼고요. 두 번째 배틀은 우정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자, 그래서 뭐 친구끼리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아까 틀린 거 한 명은 여기서는 한 명이 데이브였고요. 나머지는 다 스티븐이었죠. 그래서 순서 문제는 아까 CDB. 자, 대상이 틀린 게 아까 D, 데이브. D니까 데이브죠. 개드립.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티브는 데이브에게 출마 사실을 숨긴 게 아니고 excitedly 하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데자뷰를 데자뷰로 보고 했지만 선생님이 나 해볼래? 그러니까 스티브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데이브가 나도 했는데 흥 지랄 뿅 했다가 에이 그냥 우리 막 무마하자 이렇게 됐다는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여튼 서로서로 친구하게 잘 지내자 라는 손 뻗고 있는 비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수업이지만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동반 이프보 후 우정의 금이 갈 상황을 극복한 스티브와 데이브.